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오산 SK뷰 홍보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이렇게 모형도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커다란 대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산에 있는 입지와 또 교통, 학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또 위로 올라가면 유니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상세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박은비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얼마 전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볼 수 있는 현재. 내가 사고 싶은 지역, 앞으로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입지와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조건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 품격과 클래스가 다른 명품 브랜드 아파트 오산 SK뷰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의해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웠죠. 오산시는 이제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더 수월해졌는데요. 무엇보다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서 착한 분양가로 선보이는 이곳은 현재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계약 조건도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되면서 계약 시 큰 부담감이 없는데요. 오산시의 새로운 핵심인 이곳,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산 SK뷰 1, 2차의 대지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 2지구 A-18블럭, A-19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규모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8층에 644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산 SK뷰 1차는 19블럭, 지하 2층에서 지상 264가구, 2차는 18블럭,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산 SK뷰의 교통편도 정말 우수한 편인데요.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수도권 제2순환도로 봉담 동탄까지의 접근성도 좋아 차량 이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서부 우회도로 개통,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 연장과 함께 오산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오산대역인 수인 분당선 기흥역까지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 등도 가시화되고 있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출 전망입니다. 오산 SK뷰는 단지 바로 인근에 오산초와 가수초가 위치하고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품화 단지인데요. 앞으로 단지와 맞닿은 부지에 중학교 신설 예정으로 초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요. 이곳 세교지구는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과 함께 주변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 또한 높은 곳이죠. 앞으로 편리한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오며 그 외 인근 가감이산, 등산로, 오산천, 물향기수목원, 오산맑음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산 SK뷰 유니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71B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타입은 A타입과 B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곳은 B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옆에는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신발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정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한면에는 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한번 옷매무새 다 넣고 나가시기 정말 편하시겠죠? 자, 이쪽도 보시면요. 이렇게 신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정말 많은 공간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신는 일상화 아래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워서 설계해놨기 때문에요. 현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음이 차단되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지금 아이 침실로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침대와 또
책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옷을 또 깔끔하게 넣어서 정리하실 수 있고요. 미니 화장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이렇게 두 번째 침실 또한 아이방으로 꾸며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침실까지 살펴봤고요. 이 긴 복도를 따라서 쭉 가시면은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이 나옵니다. 자, 공용 욕실 보시면은 공용 욕실답게 지금 뒤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면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된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또 안쪽에 콘센트 꽂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젠다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복도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이제 주방이 나오는데요. 이 벽면이 그냥 벽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열면요. 짠! 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복도 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청소기도 넣으실 수 있고요. 깔끔하게 물건들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쭉 따라서 이제 주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앞에는 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앞에는요,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또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 둘, 셋 있고요. 이쪽도 그냥 벽면이 아니라 이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또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지금 여기 3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전기 오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정말 많고요. 양념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렇게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싱크볼이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뒷면에는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넓죠. 그래서 건조기와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에 환기하실 수 있는 창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거실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거실도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벽면 보니까 또 이렇게 타일이 대리석 무늬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예쁘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물천정이 깊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보실게요. 이렇게 2인용 침대에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옆에는요,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화분 놓고 키우셔도 되고요. 위에는 또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래 넣으셔도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실외 기실이 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방에서 저희 아직 보지 못한 공간이 있는데요. 자, 드레스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드레스룸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옷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바로 옆에는 부부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있고요.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물 튀는 거 방지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닥에 난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트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타입의 84A 타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자, 먼저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과
자,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 전신 거울을 열면요. 이렇게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는 골프백이나 또 여행용 캐리어를 넣어두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요. 공간 활용도는 정말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 옆으로 쭉 보이시죠? 여기가 전부 다 신발장이거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이렇게 신발도 넣을 수 있는 일상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어서 신발장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옆에 있는 지금 공용 욕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실까요? 자, 여기가 공용 욕실이고요. 보시면 앞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과 아래는 다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면에는 또 이렇게 난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용 욕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첫 번째 침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이방으로 꾸며놓은 첫 번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인용 침대와 이렇게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깔끔한 붙박이장 그리고 미니 화장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두 번째 침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꾸며놨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서재로 꾸며놨는데요.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책장이 있고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꾸며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여기까지 자녀 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자, 이렇게 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84타입답게 거실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면에는 지금 여기 TV를 설치해도 되지만 지금은 액자가 걸려 있고요. 뒷면으로는 또 이렇게 대형 아트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태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6인용 테이블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닥에 점선면 보이시죠? 이 점선면 부분을 따라서 여기를 이제 또 알파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총 방 4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엌을 이렇게 넓게 사용하셔서 식탁까지 놓고 부엌을 크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부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에는요, 지금 양문용 냉장고와 또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짜투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수납 공간은 정말 충분하고 넉넉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하부장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쭉 따라오시면은요, 이쪽에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일랜드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또 전기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양념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또 뒤로 쭉 와보시면요,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정말 깊게 있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물 튀는 거 방지될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주방창이 또 앞면과 앞면에 있는 창과 주방창이 있기 때문에 맞통풍이 가능해서 환기도 정말 용이할 것 같고요. 자, 쭉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식기세척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다용도실 수성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린색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정말 예쁘게 다용도실마저도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건조기와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위에 공간 충분히 남기 때문에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작은 창이 있기 때문에요. 다용도실도 또 환기가 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안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자, 안방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2인용 침대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위로 또 보시면은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 발코니 위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빨래 넣으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화초나 식물 같은 거 키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러그를 깔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또 실외 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외 기실 안쪽으로 와보시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안방에서 또 궁금한 공간이 있죠.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쪽에는 먼저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셔도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을 지나서 오시면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안쪽에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욕실 젠다이마저도 정말 고급스러운 거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뒤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샴푸나 린스 이렇게 컨디셔너 같은 것도 위에다 깔끔하게 정리해둘 수 있겠네요. 현재 SK뷰는 전용 71타입의 경우 최저가 3억 3천에서 최고가 3억 9천, 전용 84타입의 경우 4억 300에서 4억 6천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얄층 동호 지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물량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예약은 사전 방문 예약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대표 번호 또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예약 주셔서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박은비였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